저희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십니다. 중을 부정하면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공격으로 반주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현실 갱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 씨? 트위치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마찬 토론 12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초중고 중 가장 귀중한 시기는?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를 맡으신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무지성 거인 네,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만 띠가 굉장히 빈약해진 점 매우 속상하게 생각하고 고려대학교 관우 김영준입니다. 다음 중학교 맡은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흑영종 이지용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쓴맛을 경험하고 이제 좀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맞춰야 되겠구나, 더 무지성으로 가야 이제 표심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중학교 맡은 흑염룡 이진영입니다. 아, 오늘 점이네요. 뇌에 든 게 없다? 본인 소개 잘 들었고요. 네, 바로 그럼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씨 1번 자료 지금 화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의무교육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에서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법적으로 중요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사회적 인식이 좀 그러할 뿐이지 안 나온다고 법적으로 위배된다든가 그런 상황 전혀 없어요. 애초에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헌법 다 외워요? 넌 다 외워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를 네. 준비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의무교육에 대한 거 준비를 해왔는데 참고자료 3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참고자료 3번 참고자료 3번? 네,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피니스방님이랑 이제 랄로님, 바로선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중학교가 최종 학력이다. 물론 검정고시를 치른 분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는 중학교까지만 딱 나왔다. 이렇게 중학교 졸업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컷!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다들 빡세긴 하네요. 고등래퍼란 프로가 있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예술적 가치가 발현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등래퍼라든가 중등래퍼라든가 이런 프로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만 있다라는 것, 이 고등학교 나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적어도 이제 래퍼라고 불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등래퍼. 고등래퍼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있죠. 난 자퇴했다. 나는 자율차로 자퇴했다. 무슨 말이죠? 고등래퍼는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로 한정될 뿐이지 사실상 성인이 되기 이전을 뜻합니다. 고등래퍼에는요 자퇴한 학생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힙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고등학교 자퇴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김영준 씨가 좀 잘못하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그 미원노하고 합방을 했었는데 걔가 이제는 막 자퇴 많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도 좀 가려고 하고요. 그 친구들 또 군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요즘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추세라고 해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시겠다. 고작 미원노 한 명의 얘기를 듣고 다른 고졸 래퍼들은 뭐 래퍼도 아니다, 비정상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원노 랩 실력 쓰레기다. 아, 민우 랩 쓰레기다. 미원노는 잘한다. 이상입니다. 2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보잘것없는 놀이기구들 보십시오. 녹슨 그네를 손에 녹이 다 쓸도록 잡아도 재밌게 타고 놀았죠. 그리고 저 뱅뱅이, 저 뱅글뱅글 도는 거, 저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시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간다고 준비하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간다고 준비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중요하다기보다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흙만 파고 놀아도 재밌었어요. 말도 안 되게 무지성으로 야 이거 물 발라서 만들면 진흙 쿠키야 하면서 먹는 시늉도 하고 소꿉놀이도 좀 하고 의사하고 그럼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시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그때 흙 먹어서 면상이 그런가요? 넌 더 많이 먹었나 보네요. 김영준 씨 그네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1번 부탁드립니다. 선거자료 1번이요? 그것도 좋습니다. 1번 옹호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중학생들의 어떤 전투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싸우면은 이제 누가 이길까? 고등학교? 물론 신장이 큽니다. 초등학교 물량전에서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장비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 장비가 뭘까요?
중장비 아닙니까? 중장비? 중장비로 밀어버리면 꼼짝 못한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용 씨,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초월 장비라고 아십니까? 초월 장비. 무금 처리돼서 그런 겁니다. 사실 초월 장비는 초장비예요. 네, 아, 초등학교의 초를 따온 겁니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잼민이들의 그 상상력, 그 초글링들의 화력, 중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초장 박살 나고 싶으십니까? 초전 박살이고요.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초글링이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공개를 할게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탔을 때 현장 체험학습만 가면 이 마비가 됩니다. 이 초글링 문제 우리가 요거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영준 씨가 이에 대한 좀 사회적 해결책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린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행정학과 김민우 씨. 여기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참고자료 4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에 김영준 씨입니까? 중간입니다. 중간입니까? 가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뭔 개소리죠? 전혀 관련도 없는 걸 들고 와서 이때 갈 줄 몰랐겠지. 미안한데 전 대학교 와서도 아직 갈 줄 모르겠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다칠 예정입니다. 일부러 빼겠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놓고 권리는 다 누리시고 김영준씨 죄송하다 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반성 지금 위치 바뀌었잖아. 위치 바뀌었어. 왜 뒤집을 꺼? 나도 껐다 키면 되나 그러면? 오 개똑똑해. 오 이지용 씨 너무 고마워요. 야 홍진호. 와 깜짝 놀랐어. 오 이지용 씨 민심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김영준 씨의 중2병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중2병 증상 중에 하나가 노출하고 싶은 부위를 이제 노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는 그런 장면. 정확하게 이제 현대 세대랑 맞아 떨어지죠. 김영준 씨도 자기가 이제 노출하고 싶은 부위를 자기 과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노출을 한 뒤에 이것에 대한 이제 반응을 좀 구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반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대학교 학예 훈련 때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옷이 다 젖은 상태라 말리려고 벗어둔 거예요. 햇빛 받으려고. 제가 저체온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르시시스트인가요? 꼬우면 너도 몸 만드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너무 토론장 열기가 지금 현피가 뜰 것 같아요. 조금 좀 눌러주시고. 네, 닥치고 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닥치고 3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3번 자료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비교적 깔끔한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맨날 빅파이나 들고 오는 어떤 정치권 세력을 옹호하는 누군가와는 다르게 초, 중, 고 시간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간표 아름답죠? 예뻐요. 심지어 끝이 5교시입니다. 끝나고 놀 수 있죠.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PC방 갈 수도 있고요. 중학교로 넘어갑시다. 중학교 알록달록은 하지만 딱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표입니다. 심지어 7교시까지는 늘었어요. 그 다음 대망의 고등학교로 가봅시다. 야자까지 추가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야자가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 원래 야자 시간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어린 시절의 야자는 필수였습니다.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꿈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는 듣기와 말하기 시간에 집중을 많이 하신 게 맞나요? 사람 말 안 듣는 것 같아서. 아니요, 충실했습니다. 다만 말하기에 좀 더 중점을 뒀을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분기 피하기. 채팅을 보지 마시고 토론장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이준영 씨. 네, 선거자료 5번입니다. 5번. 네, 선거자료 5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우 씨의 이상형 제니입니다. 제니가 잠시만요. 어떤 머리를 잠시만요. 김민우 씨의 이상형은 끝자만 같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죠. 제니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죠? 글쎄요, 이 머리. 바로 중단발이었습니다. 중단발이요? 중단발이요, 중단발. 이거를 부정한다? 이제 제니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진용 씨? 네? 네, 당신의 전 여자친구는 중단발 좋아했습니까? 어떻게 세 번 만나고 헤어져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잘 모릅니다. 고데기 하지 않을까요, 고데기? 인스타 보면은 뭐 고데기 잘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전 여친의 인스타를 염탐한다? 팔로우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도 반이 팔로우 돼 있지 않습니까? 마팔인데요? 아, 저도 마팔인데요? 이진용 씨? 본인 계속 중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 중화 사상도 혹시 좋아하나요? 중화 요리는 좋아합니다. 네, 일단 중국 옹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그런 토론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가 제일 편향됐대요? 왜 본인 했대요? 그 와중에 제가
이 초등학생분들 좀 자기 모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이 친구는 분명히 도둑이 잡을 때 멋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치킨 가게 사장이 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자아가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된 시기여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고등학생은 되어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20대, 30대 삶을 좀 더 좀 유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우월하고 소중한 시기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또 자충수를 두게 된 것 같아요, 김민우 씨. 초등학생 시기가 가장 그렇게 뭔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상 학교에 잡혀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죠. 하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경찰도 멋있고 치킨집 가게 사장도 되고 싶고 이것저것 멋있어 하면서 자기 진로를 택하는 그런 시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죠? 문돌이는 결국 나한테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우울한 현실을 깨달아갈 뿐입니다. 꿈을 가지는 아이들의 현실을 가진 초등학교 시기를 비난한다 이겁니까 지금?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그 예전에 그 목요 방문해가지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아는데 본인 목요는 강원애고 부정한다? 잡혀서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그냥. 저 요번에 이슈 터졌으니까 넘어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거자료 6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선거자료라고 하지 마세요. 아, 참고자료 6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학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떠나야 된다. 지구 평평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고체의 일종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고체. 고체다. 고체. 지금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추머죠? 어원이 초에서 온 겁니다. 개추하네요. 네, 무리수는 네가 뒀고요. 개추 크레용. 자, 되게 유명한 짤이죠.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저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 교복입니다. 교복. 교복을 언제 입죠? 중고등학교 때 입습니다. 저 교도소 같은 학교는요, 초등학교를 제외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단한 설명이 있을까요? 김영준 씨, 19년도 4월 1일에 뭐 했습니까? 저 과잠 입고 있었는데요. 교복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20년인가? 네. 아니, 저... 20년도 4월 1일에 뭐 했나요? 죄송한데 전 교복이 없는데요. 교복이 없나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 기억하기 싫어서 버렸습니다. 사실상 김영준 씨 벗는 걸 좋아하죠?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그럼 N수생은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에요? 맞잖아요. 예? 맞죠. 아, 모든 대한민국 N수생은 죄를 지었다? 전 4수생이라 할 말이 있는데요. 할 말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어요 전. 거참 슬픈데? 저희 인생이 좀 슬픈 인간들이에요. 본인이 전과자다. 전 4번 슬프고 쟤는 2번 슬프고. 흉악범이다. 저희는 흉악범이죠. 예, 예. 이진용 씨는 잡범이고 저희는 흉악범이에요. 전과 4범. 5범이 전과 5범.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토론을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벌써요? 합니다. 네네. 네. 재밌었는데. 이제 7번. 7번 보여주시죠. 저희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십니다. 중을 부정하면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현실 갱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 씨? 아, 고쪽 부동산 알아볼게요. 그죠, 이사는 다음에 목동 쪽에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응애. 응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배우는 내용이 다 허위적이에요.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예 그 음수가 나올 수 없게끔 가르치고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 제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얼마나 허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교육부터가 진찐 교육입니다. 김민우 씨, 항상 이렇게 자충수를 두시네요. 초등 교육 없이 갑자기 고등교육이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교 때 5개에서 4개 빼면 하나 이거 없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해된다고요? 중학교 교육과정 없이 고등교육과정이 이해가 된답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만 고등학교 교육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고 상대적인 논리를 저는 밝힌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기본은 필요 없다? 아,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부터 잘못됐다. 국가의 초석 따윈 필요 없다. 전 베이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근간을 흔드는 김민우 씨, 알겠습니다. 고등수학이 끝이 아니긴 합니다. 고등수학도 사실 기본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이과의 표를 획득하겠다. 아, 그쵸.
이과 여러분들, 그래봤자 고등수학도 이제 초등수학 단계랑 별반 다르지 않다. 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진용 씨? 네. 너 이번에 1학년 과목 쓰레기 나왔잖아. 그건 출석이고요. 네. 네. 본인 수학의 중요성을 논한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영준아, 우리 조용히 있자. 그래. 자, 그럼 제가 5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만 보시면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주로 수학여행 6학년 때 어디로 가죠? 경주로들 많이 갑니다. 경주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저 석굴암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멋있다. 아, 밖에 있다 더웠는데 들어와 보니까 시원하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죠? 석굴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훼손됐는지, 언제 복구됐는지, 어떤 이유로 복구됐는지, 어떤 이유로 훼손됐는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른 어려운 것들을 외우는 그런 시기가 중고등학교예요. 대가리 터집니다. 순수하게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던 초등학교 시절, 전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아시니?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과. 아, 저는 여기서 이제 중학교 시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역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진용 씨. 저희가 흑역사를 생성하는 가장 많은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가장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 역사, 흑역사. 언제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중학교 2학년 때 특정 시기에 아주 안 좋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학교 시기가 어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교육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범위예요, 중2병은. 이거는 제가 보충자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종 씨 중2병이 예전에 있었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본인의 면상을 카메라에 갖다 대면서 저런 과시라는 저런 모습이 흑염룡 이상으로 본인 어떤 그 지금 비주얼에 대한 과한 자신감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역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씨의 그 학폭 의혹을 좀 제기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과거지 연구TV 활동 당시에 초등학교 생기부를 체크하면서 마이크로 맞아봤을 저런 발언합니다. 얼마나 초등학교 때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였다면 저런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 맞아봤어요? 저는 맞아봤는데 라며 공감대를 형성하려던 시기를 저렇게 악질적으로 편집해서 가져오시는 게 저는 참 속상합니다. Mnet식 운영 김민우 잘 봤고요. 대망의 7번 자료로 올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우 씨의 초, 중고 생기부입니다. 일단 중학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중학교 시기 본인의 진로 희망, 아나운서, 컨설턴트. 고등학교 때로 가봅시다. 정치인 적혀 있고요. 판사, 검사 등등. 3학년 때 뭐 교육부 장관 뭐 감당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연기자, 엔터테이너, 본인 꿈에 가장 가까운 걸 하고 있죠. 너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너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 그거 다 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중고등학교 교육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할 거야.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김민우 논객은 지금 내적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당신은 영부인이 꿈입니까? 너무 무지성이라 받아주기가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아, 이수영 씨가 적당히 무지성해야 받아주겠는데. 드립에 이거 근거가 없으니까. 김민우 씨를. 아,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하십니다. 들어왔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1등을 거두겠습니다. 와! 우와! 우와! 아슬아슬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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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용 선생님. 아, 이진용. 제가 보기엔 이게 어머님의 캐리가 좀 있지 않았나. 네. 어머님이 확실히 캐리를 했어요.